그러면 이제부터는요, 우리 스피디의 여왕 곽태희 선수의 주 종목인 달리기, 이 달리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요령이 있겠죠? 일단, 네. 그, 처음 동작에서 그 뒷집는 동작이 있는데, 스케이트 쓰러뜨리지 마시고요. 네. 아까 그 동작에서 그냥 뒷집지고, 무릎각 살려주시고, 자, 무릎을 살짝 떨어뜨려주세요. 살려주시고, 등을 구부리는 그, 정도는, 그니까 등이 일자로 쫙 펴져서 그 일명 빨래판이 되면 안 돼요. 그니까 새우등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구부려서 이쁘게 말아주셔야 돼요. 모양은 따로 없고요. 그냥 뒷짐을 져서 내가 가장 편한 동작이다라고 느끼면 그게 내 몸에 맞는 최고의 동작이 되는 겁니다. 예. 푸쉬, 붙이고, 푸쉬, 붙이고. 자, 여기서 뒷짐을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팔은 힘을 빼세요. 팔은 힘을 빼고 그냥 뒤에다 얹어 놓는다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자, 푸쉬, 붙이고, 푸쉬, 붙이고, 밀고, 붙였다, 밀고, 붙였다. 된다. 이제 되는데요. 우선 팔을 움직이지 않고 발만 이용해서 타는 방법부터 알아보면 팔을 뒤로 늘려 잡아 뒷짐을 잡고 속도를 내는 것보다 기본적인 발 동작을 익히는 데 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어낼 때는 힘을 주지 말고 편안하게 쭉 펴준다는 기분으로 밀고 원위치 시킬 때는 킥을 하듯이 힘차게 박차면서 들어주어야 합니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자세를 충분히 낮추고 허리를 수평으로 숙여 등은 약간 말아주는 자세가 좋습니다. 팔 동작은 네. 딱 하나예요. 딱 하나인데 기본 동작, 기초 동작을 잘 못 배우신 분들은 네. 그냥 좀 좀 많이 힘들게 힘들게 오히려 더 네. 운동하는데 더 힘들게 팔을 치시는데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세에서 이렇게 이렇게 막 힘으로 치시면 안 되고요. 그냥 툭툭 던져주시면 돼요. 팔에 힘을 빼요. 팔에 힘을 빼고 그냥 툭툭툭툭툭툭툭 그냥 던진다. 팔을 앞으로 던진다. 대신에 이 탄력으로 뒷팔은 넘어간다. 던지는 탄력으로 뒷팔은 넘어간다. 제가 하니까 왜 이렇게 웃긴 것 같죠? 너무 던지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각을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 둘 이렇게 옆 저 보세요. 이렇게 옆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약간 X자로 그렇죠. 이렇게 이 팔이 X자 하나 둘 예 그렇죠. 팔 동작을 할 때는 어깨를 축으로 해서 어깨로만 팔 전체를 흔들어 줘야 합니다. 한쪽 팔은 얼굴 앞으로 팔꿈치를 접어서 들어주고 반대 팔은 뒤로 펴서 들어주는데 이때 팔꿈치를 움직여 팔꿈치 사이가 벌어지거나 좁아져서는 안 됩니다. 팔을 저으며 발을 밀 때의 동작은 발과 팔의 방향이 서로 교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직선 주로 해서요. 푸쉬를 하고 나서 리커버리라는 그런 동작이 있는데요. 리커버리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푸쉬를 하고 돌아오는 동작을 리커버리라고 합니다. 푸쉬, 리커버리. 여기서 리커버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리커버리를 하면서 자 푸쉬를 하면서 리커버리를 정확하게 안 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나간다면 스케이팅이 이상하게 되겠죠? 네. 정확한 자세를 만드시려면은 네. 푸쉬하시고 나서 정확한 리커버리 동작을 해주셔야지 예. 앞으로도 더 잘 가고 그리고 좀 더 멋지고 제대로 된 자세로 인라인 스케이트 타실 수 있으세요. 예. 직선만 할 수 없잖아요.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크로스오버가 있는데 그 동작은 직선 그 동작을 다 익히신 후에 그 다음 두 번째 동작이 크로스오버인데 지금 많이 익히셨으니까 크로스오버 동작을 일단 시범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로 무릎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릎각을 제대로 잡아주신 다음에 중심을 버팀목이 되는 이 왼쪽 발에다 충분히 실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중심만 실어도 자연스럽게 원형, 평형이 그려지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정확한 푸쉬를 하고 자연스럽게 넘겨주시고 뒷발을 접어주셔야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여기서 스윙까지 같이 해볼게요. 둘, 하나, 둘.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직선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직선에서는 스윙 동작이
이렇게 가볍게 그냥 툭툭 던져주시는 이런 동작인데, 코너 같은 경우에는 자 길고 짧게, 길고 짧게 이런 식으로 갑니다. 하나, 왼쪽 손은 짧고 간결하게 쳐주셔야 돼요. 인라인 스케이팅 경기에서 볼 수 있는 크로스오버는 유연하면서도 속도는 배가 되는 멋진 코너링 기술입니다. 우선 바깥쪽 스케이트를 밀면서 시선과 상체를 회전 방향으로 향하고 안쪽 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바깥쪽 스케이트를 들어 안쪽 발 위로 옮깁니다. 이때 무게중심도 같이 따라가게 합니다. 스케이트를 제자리로 가져오고 바깥쪽 스케이트를 밀어내면서 반복합니다. 코너를 돌 때 한 발 한 발 중심을 이동하면서 발을 들어 교차하는 방법으로 속도를 잃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코너를 회전합니다. 속도가 붙는 만큼 균형 잡기도 어려워지므로 처음부터 올바른 자세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너무나도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인라인 스케이팅을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박채희 선수, 예, 인라인의 매력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첫 번째적으로 부담 없는 그 운동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심지어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도 이제 인라인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남녀노소 그리고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인라인 스케이트거든요. 여러분도요 이 운동으로요 예 건강하고 그리고 예쁜 몸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주일에 세 번 하루 30분 네 인라인 운동으로 여러분들 건강해지세요.